자, 8월 9일 아침 몸 상태입니다. 아, 아직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체중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아침 주스 마주스입니다. 얼린 바나나,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하얀 거 마, 견과류, 우유. 이렇게 해서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. 현재 시간 8시 28분이고요. 첫 번째 끼니 먹고 가서 운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화면에는 지금 없는데요. 미숫가루를 조금 먹었습니다. 한 30g 정도 타서 먹었고, 이 플레인 요거트, 계란 후라이 두 개, 요 세 개인데 한 개는 와이프가 먹을 거고, 두 개는 제가 먹을 겁니다. 요 아침 주스.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느낌이 잘 온다. 허리가 아프니까, 허리에 긴장을 하면서 하니까 느낌은 그래도 잘 온다. 잘 보면 몸이 까딱까딱 안 거리고 등에만 집중해서 하니까. 방송 보신 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
방송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오후 4시 반에 3두 운동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인사가 조금 불편했어도 이해 부탁드릴게요. 허리가 지금 좀 안 좋아서. . 운동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몰라요. 그냥 나는 그냥 헬스라는 거 한번 해볼까? 그냥 뭐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신다 그러시면은 굳이 PT 받으라고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. 근데 본인이 운동을 시작하실 때 야심찬 무슨 포부가 있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목적, 목표가 있으시면은 PT를 받으시는 것과 안 받으시는 거는 진짜 한 1년만 지나도 확 틀려져요. 결과물이. 그거는.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운동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운동에 어떤 타고난 재능이 있으셔가지고 처음부터 정확한 자세로 운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그게 정확한 자세인지 몰라요. 그게 시간이 지나서 결과물이 나타날 때는 운동을 하시면서 야 이건 정확한 자세야 확실해 이렇게 하시는 것과 하시면서 이게 정확한 자세가 맞나라고 의심을 가지고 하실 때랑 결과물은 정말 많이 달라져요. 뭔가 확신을 가지고 하실 땐 전력 투구를 하게 되잖아요. 야 이건 무조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. 근데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 전력을 다 안 하게 돼요 사실.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틀려지죠. 아 뭐야 오늘도 가야 되는데 너무 덥고 힘 좀 내는 말 해달라고 20일 만에 10kg 뺐다고 20일 만에 10kg 빼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몸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리고 20일 만에 10kg 빼셨다 그러시니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덩치가 크신 것 같으신데 거울 보세요, 거울. 거울 보시면 쉬시고 싶으신지. 힘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자, 시청해주신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유튜브에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. 자, 현재 시간 11시 52분 운동 마치고 막 왔습니다. 이제 운동 마치자마자 보충제를 한 잔 마시고 한 30분 후에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이제 꿀 한 2, 30g 정도에 머슬 밀크 게이너 한 3스푼 정도를 탔습니다. 그렇게 해서 칼로리는 한 600칼로리 정도 될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끼니 보충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좀 이따 점심 식사 시간 때 뵙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12시 36분입니다. 37분 됐네요. 37분이고요. 아까 게이너를 한 50분쯤 먹었으니까 지금 한 40분 정도 흘렀습니다. 자, 점심 식사 보여드리고 얼른 먹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어제와 같이 양을 좀 줄였습니다. 요 밥은 한 200g 정도 되고요. 요 쌀과 검은 쌀 두 가지만 섞었습니다. 콩이나 이런 걸 섞었더니 포만감이 너무 심해서 일단 그렇게 했고요. 감자 여기 볶음 보이시고요. 그 밑반찬으로 감자 볶음과 건새우 조림 이렇게 해서 그 닭가슴살 200g. 제가 먹고 있는 거는 푸드온 닭가슴살의 그냥 훈제 맛입니다. 뭐 어떻게 드시냐고 어떻게 먹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냥 냉동 상태의 상품을 꺼내서 그냥 해동 이렇게 되면 자연해동해서 먹습니다. 그러면 세 번째 끼니 점심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3시 10분 이제 네 번째 끼니죠. 점심 식사를 이제 평상시에 먹던 양을 두 번으로 나눠 먹기 때문에
네 번째 끼니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 보여드리고 저는 식사를 얼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밥이 200g 조금 넘습니다. 200g 조금 넘고요. 삼분닭이 하나나 감자볶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끼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저 닭가슴살 200g도 있는데 잠시만요. 꺼내볼까요?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뿅! 이렇게 닭가슴살 200g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네 번째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이제 퇴근해서 집에 막 도착했습니다. 지금 시간 6시 45분이고요. 오늘은 이게 다섯 번째 끼니죠. 제가 점심을 두 번에 나눠 먹고 보충제 한번 먹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섯 번째 끼니입니다. 보여드리고 얼른 먹도록 하겠습니다. 닭도리탕인데 요거는 닭 가슴살만 들어있습니다. 닭가슴살 600g이고요. 감자 뭐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는 야채입니다. 그리고 밑반찬 우유소백이랑 감자볶음 그리고 계란 이렇게 해서 오늘 다섯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8시 45분 이제 마지막 끼니 먹으려고 합니다. 오늘의 마지막 끼니는 미숫가루랑 페이지에 섞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요 800ml에 한 가득입니다. 이렇게 해서 먹고요. 떡을 현미떡을 100g을 추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이제 한 번에 다 먹는 건 아니고요. 자기 직전까지 이제 천천히 한 세 번에 나눠서 먹습니다. 그럼 마지막 끼니 여섯 번째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9시 48분입니다. 오늘 같은 경우 총 6끼를 먹었고요. 보충제 두 번에 끼니를 3끼, 그리고 아침에 간단하게 한 끼,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소소하게 뭐 떡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먹었는데요. 그렇게 뭐 많은 양은 아니고요. 아,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제가 자주 하던 말인데, 부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오늘 원래 평상시에 저번 주부터는 운동을 두 번씩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놨다가 허리를 어떻게 다친지 모르겠는데 지금 근육 쪽이 많이 놀랐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그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동작으로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당분간은 뭐 등 운동에서도 이제 허리가 꺾이는 동작이라든지 뭐 하체 운동은 당분간 못할 것 같습니다. 자, 건강하려고 하던 운동이 이렇게 제 건강을 어떻게 보면 해치는 결과가 나왔네요. 그러니까 운동하실 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. 저도 욕심내다가 다쳤습니다. 2주 전에 데드리프트 할 때 무게에 괜히 욕심내다가.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가는 심정으로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. 멈추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.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같은 듯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